여기는 다시 원주실내체육관입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 SK와 서울 삼성의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되겠는데요. 서울 자존심 대결, 그리고 이번 조별 예선에서 한 차례 A팀, B팀 반대로 해서 한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연장 휘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7대7에서 연장 승부 끝에 승부가 나뉘어졌는데요. 네. 이 결선 토너먼트에서 양 팀의 결과가 좀 재밌습니다. 네. SK는 LG와 6대3으로 해서 LG가 올랐는데 저희 나라 축구 예선에서 8대0으로 이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 예선에서 피지리상금 8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보다 적은 점수. 네. 그리고 삼성과 오리온이 또 맞대결해서 삼성이 이겼는데 삼성은 또 26대17로 이겼습니다. 네. 이 저학년부 예선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최다 득점을 올리고서 삼성 올라왔고, 그러니까 네. 최소 득점을 올린 SK와 최다 득점을 올린 삼성,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죠. 서울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8강 토너먼트 경기 결과만 봤을 때는 전혀 상반된 경기를 보여줬던 양 팀의 대결. 먼저 서울 삼성입니다. 김현재, 이재호, 여동현, 김호은, 김호연, 곡세은, 윤한조, 정유진, 이상원, 이동주, 박예찬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삼성은 앞선 경기를 사실 치는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대로 서울 SK입니다. 조현빈, 배승준, 이윤호, 김영준, 우재희, 김재원, 원주영, 이동건, 최혜원, 김예성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장 상황에 따라 사정이 때문에 네. 삼성은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경기를 치렀고 네. SK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좀 쉬었거든요. 네. 한 1시간, 2시간 정도 더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현재 선수와 이재호 선수 굉장히 득점력이 좋았고 곡세훈 선수도 이제 공간을 좀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좋았는데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높이가 있는 선수는 없거든요. 이제 곡세훈 선수가 이제 높이 활용을 좀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또 이제 승부의 관점으로 또 보이고요. 반면에 SK는 저 앞선 경기에도 보셨듯이 정말 드리블 잘하는 선수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은 또 잘 어떻게 또 막아내느냐, SK는 또 그런 장점을 또 얼마만큼 발휘를 하느냐, 이게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한 SK가 지금 선수들이 도열해 있는 것만 봐도 피지컬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은 있겠습니다만 상대편이 체력을 많이 썼다는 것을 역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양 팀이 점프볼을 준비합니다.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 4강전 저학년부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결승까지 올라가고 네. 결승에 올라가면 또 TV 중계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정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학부모님 또한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내어주는 거 그대로 스틸. 그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초등대회가 TV 중계된다는 건 거의 좀 보기 힘들거든요. 네. KBL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결승전만큼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이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런 또 좋은 추억이 되고 또 그걸 서당하고 있으면 그렇죠. 나중에 좋은 즐길거리로 될 수 있거든요. 스틸에 성공하는 서울 삼성. 이제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의 취지 자체가 선수들의 우승컵을 다투는 것보다는 이제 선수들에게 많은 경험과 많은 도움 그리고 많은 추억을 쌓아주기 그렇죠. 위함인데요. 지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김영준. 경기 시작부터 SK 같은 경우에 돌파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모습이 네. 보이죠. 아이바이바. 그래도 공을 내어놓고 그 공을 끝까지 지켜냈던 김영준. 그래서 넘어지면 조금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경기 진행됩니다. 공격권은 SK. 리버스 하지만 공이 백곳 뒤쪽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나왔고요. 그렇죠. 공격권은 SK. 김현재. 아, 김현재에게 강한 더블 팀을 붙여줍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봤는데요. 터치야. 자, 강한 압박을 선택하는 SK 일단 지금까지는 주요하고 있습니다. 공격권의 SK. 8강 토너먼트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해줬던 SK. 삼성. 반대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했던 SK의 맞대결. 트래블링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공격권은 서울 삼성에게. 유난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동현, 김현재에게. 김현재가 이제 하프라인까지 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SK 수비진이죠. 아,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서 체력전을 하겠다라는 네. 의도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이게 경기 초반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체력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건 또 SK도 물론 이제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수비가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팀이 체력이 빨리 떨어지느냐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기에도 삼성 선수들은 벌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지 또한 어떤 휴식을 취했는지가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호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턴오버. 역습 상황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양팀 선수들 파울 개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SK 수비가 굉장히 강하네요. 네. 뭐 득점을 못하지만 득점을 또 실점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SK가 8강 토너먼트에서 최소 득점을 했다고는 했는데 LG를 상대로 3실점으로 막아냈다는 점도 확실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은 패스미스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김현재, 김영준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현재 4명의 수비를 뚫겨내렸습니다. 스틸. 지금 SK 수비가 공에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드리블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득점이 바스켓 카운트로 기록됩니다. 김영준. 김영준 선수가 드리블이 계속 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하프라인을 넘어왔을 때 드리블을 좀 많이 하는 선수가 김영준 선수였거든요. 네. 오, 지금 스피드를 살려서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끝까지 팔을 뻗어서 레이업 성공. 김영준의 첫 번째 자유투. 추가 자유투입니다. 들어가면서 점수 석점 플레이로 만들어냅니다. 3대0 앞서 나가는 서울 SK. 자, 방금 이제 고학년 경기의 결과가 소식이 전해졌는데 고학년 경기는 결승전이 삼성 A팀과 B팀의 맞대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것은 보기 쉽지 네. 않은데요. 그렇죠. 삼성은 이렇게 된다면 고학년부에서 올해는 참 모든 부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동시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를 펼치는 저학년부의 우승도 분명히 바라고 있을 텐데요. 김재원이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선두권 삼성 바운드 패스 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선두권은 삼성입니다. 윤한조 역시 강한 압박을 보여준 SK인데요. 김영준이 몸을 던졌습니다만 김현재가 가져갑니다. 볼 투입 곡세윤 올라갑니다. 오, 그리고 성공. 그렇죠. 곡세윤 선수가 저는 득점을 해줘야죠. 역시나 골 밑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곡세윤. 네, 드리블을 길게 하지 않고 동료를 활용하는 저는 플레이 좋습니다. 네, 점수는 3대2. 김영준 사이드 돌파 높게 올려줬던 건 곡세윤의 리바운드. 곡세윤의 골밑 플레이가 조금씩 살아납니다. 다시 김현재. 자, 강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법을 찾은 듯한 삼성인데요. 바운드 패스, 패스 차다. SK 김영준 김현재와의 다툼. 이 과정에서 트래블링.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김현재 선수가 끝까지 수비를 해주는 바람에 김영준 선수의 네. 실책이 일어났습니다. 김현재와 김영준의 맞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윤한조 다시 외곽으로 곡세윤을 맞습니다. 곡세윤의 골밑 플레이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터치업. 그래도 배승준 선수가 굉장히 끝까지 네. 잘 막아줘서 실점을 저지했고요. 지금 보면 SK 수비가 풀코트 수비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백코트를 했을 때 네.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삼성은 또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오른쪽 사이드에서 헤드볼이 선언됩니다. 남은 시간은 4분. 점수는 3대2. 이거는 SK. 김영준. 이제 삼성은 풀코트 프레스에 대한 이제 해법을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SK도 마찬가지로 공격의 해법을 좀 찾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시 김영준 페인트 동작 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올라가는데요. 더블 팀을 이기긴 어렵습니다.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자, 이제 투샷을 준비하는 김영준. 점수차가 얼마 나지 않고 득점 자체가 양팀 모두 좀 저조하기 때문에 자유투를 많이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아, 지금 이미 사이드 공격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에 김영준 선수에게 좀 공이 많이 집중되고 네. 있고 슛도 김영준 선수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득점이 조금밖에 안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에 대한 이 분산을 조금 시켜야 되는 SK. 스크린을 받고 다시 한번 김영준의 돌파. 하지만 이번에 그대로 턴오버 됩니다. 김현재
여동현에게 다시 왼쪽 사이드로 윤한조가 한쪽 곡세연에 맞습니다. 패스를 빠른 타이밍으로 가져가는데요. 이재호 외곽으로 김현재 다시 한번 여동현 패스 차단 그대로 스티에 올라갑니다. 김영준 레이업 시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돌아 나옵니다. 김현재 앞쪽 곡세은을 봤는데요. 곡세은 오 지금은 공을 던져놨습니다. 몸까지 던졌습니다만 리바운드 성공 이후에 득점 역전에 성공하는 삼성. 그렇죠. 지금 SK가 풀코트 프레셔 세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또 나오게 네. 되는 거죠. 앞선에서 많이 수비가 몰려 있으니까 왈루 패스 한 번만 넘어가면 저는 속공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작전 타임.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영준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돌파 중심의 공격을 펼치고 있거든요. 조금은 단순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잡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풀코트 프레스를 처음 초반부터 사용했던 SK 입장에서는 SK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비가 성공을 하면 체력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네. 그 수비가 통합을 통해서 기분이 좋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컨디션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수비가 통하지 않고 또 실점이 늘어나게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삼성은 또 그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수비에 당하게 되면 체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네. 수비를 갖다가 뚫게 되면 기분이 또 좋아지면서 뭐 체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고 아직은 전반전이다 보니까 네. 또한 사실 저학년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 베스트5를 제외한 이제 백업 선수들과의 간격이 실력차가 다소 넓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팀은 백업도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양 팀은 그나마 백업 선수들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 팀입니다. 김현재 김현재에 대한 압박을 확실히 강하게 하는 SK입니다. 여동현 아 여기서 좋은 스틸 SK 다시 한번 김영준인데 올라갑니다. 성공시킵니다. 5대4 3대1 속공이었는데 그래도 결국 혼자가 마무리하네요. 김영준에 대한 공격 의존도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이재호 패스 좋습니다. 곡세현의 골밑 슛 그전에 트래블링 아깝습니다. 곡세현 선수 다리는 잘 잡아줬고 네. 거기까지 패스는 잘 나갔는데 아 트래블링이 나오면서 실패는 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김영준 아 김영준에게 공이 가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곡세현의 트래블링 장면. 김영준에게 다시 한번 공격 시도합니다. 멍머리 레이업 조금 짧았어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오는 서울 삼성. 파울. 김영준 선수가 돌파를 하게 되면 스텝만 밟으면 무조건 올려놓는데 네. 근데 그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삼성의 선수들이 신장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를 따낼 가능성이 적네요. 아 여기서 패스미 다시 한번 김영준입니다. 여동현과의 충돌. 아이고. 김영준 선수가 쓰러졌습니다만 바로 일어납니다. 일단 김영준 선수는 돌파를 해서 레이업 한다더라도 네. 최소한 리임을 맞춰주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더 리바운드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네. 저렇게 그냥 리임도 안 맞고 부정확하게 날아가게 되면 동료들이 리바운드 잡기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영준이 득점력이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득점이 많이 터질 경우에는 그만큼 몰리게 되고 삼성은 수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공격권 SK 바운드 패스 여동현이 몸을 던져서 차단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터치아웃. 네, 저런 것도 좋죠. 네. 팀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운드 패스를 읽어내고 몸을 던져서 여동현이 막아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터치아웃. 공격권의 SK 김영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바운드 패스 김재원 해봤습니다. 보기는 잘 봤지만 결국 이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실책으로 이어졌네요. 네. 바운드 패스 저희 중계석으로 날아오고 나왔습니다. 공격권은 서울 삼성. 서울 삼성의 공격. 자, 이 바운드 패스가 그대로 굴러서. 그대로 턴오버 SK 공격. 자 지금 공격 소유가 정해지지 못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선수들이 템포를 많이 올리지만 드리블 미스가 많이 나는 거 봐서 확실히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안 나온 이유도 조금 보이긴 네. 하네요. SK 수비가 굉장히 강해서 그렇죠. 그래서 득점이 나오기 힘든 그런 게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 기록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8강 토너먼트에서 기록한 6득점 가운데도 김영준 선수가 기록한 득점이 크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영준 다시 한번 앞에 두 명을 두고 있는데요. 몸을 던져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이후에 터치라인 아웃. 김영준에 대한 활용도 분명히 득점력을 갖춘 선수지만 다른 선수를 분산해서 공간을 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노동현 뒤쪽으로 중간 커트 인터셉트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파울. SK가 굉장히 수비를 잘하고 있고 네. 실책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데 이제 공격 볼 점유율만 따진다면 한 7대 3 정도까지도 유지할 정도로 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득점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26득점을 기록한 삼성을 상대로 완벽하게 질식을 시키고 있는 SKSB. 그러니까요. 앞선 경기에서 너무 많이 득점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렇죠. 조현민의 자유투 조금 짧았습니다. 조현민의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1초. 조현빈의 두 번째 자유투 뱅크샷 성공. 네, 2점 차이로 앞서 나갑니다. 점수 자체가 득점력이 약하다 보니까 2점 차 크게 느껴지는데요. 아 삼성이 패스 미스가 많아집니다. 그대로 공격권 넘겨줍니다. 김영준. 김영준 외곽에서 다른 선수들이 지시하고 있는데요. 골 밑에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김영준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파울. 지금 초동대에서는 지역방어를 쓸 수 없고 네. 그래서 선수들 다 왼쪽 편으로 다 몰아서 네. 자기가 아이솔레이션을 했는데 이건 예전에 프로 초창기에는 재산 모습을 좀 많이 보이셨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선수가 반대편 폰으로 동료들 그렇죠. 모두 다 내보내고 했던 플레이인데 지금 김영준 선수 개인기에 좋기 때문에 지금 작전을 또 쓰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샷은 조금 짧았습니다. 김영준은 거의 외국인 용병 쓰듯이 활용하고 있는 서울 SK. 잘 둘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씩만이라도 넣는다면 승리에 조금 더 다가가서 쓸 수 있습니다. 김영준 두 번째 자유투 림을 맞고 공격권은 그대로 삼성이 가져갑니다. 김현재가 확실히 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재 아, 하지만 드리블이 좋아요. 45도 각도 유난조 조금 방향이 아쉽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터치라인 아웃. 리바운드는 삼성에게 많이 가고 그다음에 코트 안에서 좀 로프볼이 가면 스틸 당할 가능성이 SK한테 스틸 당할 가능성이 간절히 네. 많은 그런 경기입니다. 삼성의 패스도 아쉽습니다만 스틸하는 이런 센스에서도 SK가 확실히 수비가 강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패스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만큼만 딱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삼성은 그런 거리를 측정을 못하면서 패스를 하다 보니까 네. 스틸을 좀 많이 당하고 있고 드리블이 또 길다 보니까 실책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요. 공격의 장점을 가졌던 삼성을 수비의 장점을 가진 SK가 방패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25초. 샤클락 이제 남은 시간 5초입니다. 역시나 김영준. 샤클락 남은 시간 2초. 그대로 조현민이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공격권 서울 삼성. 남은 시간 13초.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하지만 헤드볼이 선언됐습니다. 남은 시간 9.2초. 삼성이 정말 답답해지는 그런 수비력을 보여주는 SK네요. 그렇죠. 정말 답답하게 만들고 있죠. 네. 이러면 선수들도 힘들 텐데요. 이재호 선수의 김현재 선수가 굉장히 앞선 경기에서 드리블을 잘했던 선수인데 네.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죠. 이재호가 안쪽에 투입지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역시 블락으로 이 퍼저 비터리 막아냅니다. 좋은 블락 SK. 배승준 선수 정말 결정적인 블락을 하나 해줬습니다. 배승준이 앞선 상황에서도 이 곡센을 몇 차례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환상적인 블락. 동점 그것도 버저비트를 내주는 동점 네. 실점을 할 뻔했는데 SK 배승준 선수가 블락으로서 잘 막았습니다. 패스 차단 블락 모든 수비력에서 강점해 보이는 SK. 하지만 반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앞선 경기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었고 또한 그를 제외한 이전 경기에서 많은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공격력이 터지느냐 마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점 차이인데 정말 후반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점수차는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득점도 많이 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들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후반전 다득점 경기가 펼쳐질지 혹은 저득점 경기가 펼쳐져서 다시 한 점차 승부가 펼쳐질지는 함부로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016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4강전 첫 번째 경기 저학년부 서울삼성과 서울SK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반전 6대4로 SK가 앞선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바로 후반전에 찾아뵙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후반전은 저희가 아무래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의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작전 타임도 길어지고 있는데 휴식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책을 줄여야 되고요. 네. 실책을 줄인 다음에 SK 풋코트 프레스에 대한 해법. 특히 전반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블락을 당하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또 후반전에 자주 보여준다면 역전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혹 한 번씩 뚫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만 가지고 온다면 또 이 2점 차이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이제 체력전으로 조금은 내비칠 수 있는 양 팀의 대결인데요. 역시나 양 팀 선수들이 워낙에 앞선 경기도 펼쳤었고 게다가 서울삼성은 지금 경기를 펼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공격권은 서울 SK로 시작합니다. 김영준 드리블이 역시나 좋은데요. 하지만 캘린더볼이 선언됐습니다. 굉장히 드리블 좋았는데 네. 아,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서울삼성의 타임아웃. 후반전 시작한 15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벤치 지정에서 바로 타임아웃을 해서 작전 지시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에 김영준 선수 중심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45도 정도 위치 아니면 아웃셔로 정도로 해서 네. 돌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비 위치를 잡아줬는데 그 수비 위치가 좀 잘못되었다 보니까 바로 타임아웃 불러서 네.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 공격의 중심은 김영준이다. 김영준만 잡으면 역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점에 타임아웃 부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저게 이제 먹히면 역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무 이런 시점에 작전 타임을 불렀기 때문에 조금 위험, 좀 부담스러운 경기 네.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작전 타임을 체력 회복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이미 사용을 해버린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또 작전 경기가 박명의 승부로 간다면 네. 경기 막판에 작전 타임 빨리 써버린 게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서울 삼성 여동현. 여전히 수비 작전은 유효합니다. 서울 SK 김현재 중간에 봤는데요. 아, 여기서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미드아웃이라고 해서 공을 받으러 나온 동작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동작들이 조금 없어요. 특히 곡센 선수가 문 골밑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조금만 더 앞쪽으로 나와서 공을 받아줄 필요는 있어요. 공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곡세현이 골밑에서 공격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네. 패스가 패스만 성공해도 SK한테 위협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우선 SK 수비를 뚫어야 되거든요. 네. 그건 SK는 그만큼 또 수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탑에서 김영준. 역시나 김영준을 활용합니다. 차클락 마지막에서 여기서 리바운드 싸움 가져오는 서울 삼성. 여기서 턴오버 이런 패스 미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 전에 파울. 리바운드까지 잡는 건 삼성이 또 잡거든요. 네. 그 리바운드를 SK는 또 리바운드를 그만큼 뺏겼다는 네. 얘기죠. 뺏긴 다음에 동작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틸, 그 이후에 스틸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낮은 단점을 많이 잘 메우고 있다는 거죠. 네. 수비력을 초등학교 저학년부에선 보기 드문 수비력을 보여주는 서울 SK입니다. 신장이 좋은 선수는 없지만 발이 빠른 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네. 거고요. 배승준 골밑이 조금 길었습니다. 역시나 리바운드는 삼성이 가져옵니다. 이 가져온 과정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또 뺏기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헤드볼 선언. 결국은 제게 또 이제 실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공격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 헤드볼이 발생한다면 또
SK 공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렇게 또 이제 자꾸 저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부담을 느끼게 네.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격 자체가 풀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삼성인데요. 뒤쪽으로 비어있는 선수를 잘 봤습니다. 오른쪽에 이재호. 다시 한번 왼쪽 센터 쪽으로 그대로 골밑이 올라갑니다. 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곡세윤. 리바운드 이후에 공이 뒤로 빠졌습니다. 이재호 미들레인지 슛 들어갑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터트린 이재호의 중거리 슛. 정말 간절하게 슛을 던져서 들어갔습니다. 앞선 경기에는 저희가 골을 환호하느라 바빴지만 이번 경기는 한 골 한 골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김영준 돌파 과정에서 넘어졌지만 공을 간수하고 있습니다. 아, 침착하게 공이 잘 내어졌고요. 배승준 멀리서 하지만 리바운드 곡세윤. 후반전에 공격 활력을 뚫어냈었던 이재호고 다시 한번 김현재를 통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삼성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재호 골밑 다시 한번 외곽으로 김현재 단독 돌파 돌려 있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곡세윤의 리바운드 뒤쪽에서 유난조의 슛 들어갑니다. 8대6 역전에 성공하는 서울삼성. 그러니까 SK가 공을 좀 쫓아가는 수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은 잘 뚫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곡세윤 선수의 리바운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된다면 SK가 오히려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2점 차이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양 팀 다 침착한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주 드리블이 조금 높았는데요. 하지만 백업으로서 공격권을 유지합니다. 조현빈. 조현빈 드리블이 뒤팠는데요. 이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SK의 수비력이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만 빈틈이 보이자마자 또 삼성의 득점력이 터집니다. 그렇죠. 지금 우재희 선수 신장이 조금 있는 선수를 코트에 내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좀 보강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2점차 쫓아가야 되는 SK. 바운드 패스 김영준 미들레인지 슛.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이토 투샷. 이재호의 파울. 김영준 선수 자유투 수목률 어떻게 될지 끝까지 네. 잡아서 리바운드 그렇죠. 잡아냈죠. 이재호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는데 정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높은 공물선을 그리는 그렇죠. 아, 이거는 좀 역전 득점이죠. 그렇죠. 자, 그 사이 첫 번째 자유투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 점 차로 좁혀집니다. 점수는 8대7. 김영준도 이 자유투가 또 터져준다면 경기 결과는 또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길었습니다. 다시 한 리바운드 가져오는 서울삼성. 리바운드 이후의 동작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리바운드 다툼 공의 소유권 헤드볼이 선언됩니다. SK의 작전이 아주 중요하네요. 그렇죠. 김영준 선수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굉장히 넓은 활동량을 보이면서 스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영준. 김영준의 이름을 가장 많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탑에서 골밑까지 돌파했습니다만 스틸에 성공하는 서울삼성. 김현재. 김현재 여기서 비하인드 드리블 하다가 공을 내어줬습니다. 공격권 유지하는 서울삼성. 왼쪽 사이드에서 천천히. 여기서 김영준의 스틸. 김영준 마음이 급한데요. 드리블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인 크로스 적적하지 못했지만 저희 방금 스틸 자체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좋은 스틸을 보여줬었던 김영준. 하지만 드리블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득점까지 만들어낸다면 SK는 공격을 탈 수 있는데요. 네. 작전 타임이 들어오는 SK. 한 점차 승부기 때문에 이제 SK 입장에서도 하나의 작전 타임 소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를 승부처럼 이제 본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서 역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승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작전 타이밍을 부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정확한 그리고 삼성의 수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의도된 이제 공격이 필요하고요. 삼성은 네. 이제 무조건 실점을 막아야 되겠죠. 자 이제 한 점차 승부 나머지가 34초. 좋은 수비력의 SK와 뚫렸을 때 터지는 득점력의 서울삼성에 대비하죠. 헤드볼 상황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이 상황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SK가 유도한 수비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핸드볼만 많이 한다 하더라도 네. 공격권이 결국은 바뀌게 되고 그렇죠. 공격이 바뀌는 건 실책을 유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헤드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리바운드 이후의 볼 처리 과정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호 선수와 김민재 선수라는 드리블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들에게 볼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막 조금 막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 선수들에게 볼이 간다 하더라도 SK 선수들이 두 명, 세 명이 에워 싸버리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드리블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책이 나오게 되고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험볼이 발생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무조건 헬드볼 상이 네. 나오는 거죠. 이재호와 김현재의 조합이 불을 뿜었던 바로 직전에 8강 토너먼트였습니다만 네. 이번 경기는 그 조합 자체를 잘 차단하고 있는 서울 SK. SK는 3탄선들이 오기도 전에 공격 대행을 딱 만들어져야 되죠. 공격권은 서울 SK. 바운드 아이고. 패스 여동현이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공격권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김현재 속공 찬스. 드리블이 쉽지 않은데요. 아 여기서 스틸 SK 센스 있습니다. 공을 내주는 과정에서 파울. 김재원이 큰 활약은 해주지 않았지만 지금 또 중요한 스틸 하나 보여주네요. 그렇죠. 지금 여동현 선수와 윤한조 선수 삼성에서 이 두 명이 사반치기거든요. 네. SK 역시나 수비가 잘 되는 팀을 상대하는 팀이 오히려 파울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여기서 턴오버 서울 삼성. 김현재 아이고. 여기서 또 패스미스. 이 패스미스를 줄여야 됩니다. 김영준 올라갑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역전에 성공합니다. 9-8. 다시 한번 이재호도 속공 찬스를 살려봅니다. 고립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김현재가 몸을 던졌습니다. 공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파울. SK 수비는 높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빠지면 빠질수록 깊숙하게 다 들어가네요. 지금 후반전 2분 26초가 남은 상황까지도 본인들의 이 수비력과 온몸을 네. 던지는 수비가 통하고 있습니다. 네, 요동현 선수가 지금 오반치 네. 등장 나가고 있고요. 몸을 던져서 루즈볼을 많이 잡아내는 역할을 해줬던 여동현 선수가 5반칙 퇴장. 그러니까요. 삼성은 이제 위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핵심 전력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역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수비를 잘해야 되겠죠. 김영준, 역시나 김영준을 필두로 되는데요. 어떤 작전이 나올지 김영준 역시 두 명 사이를 뚫어보는데 여기서 턴오버. 아, 이 장면 다시 한번 벌어집니다. 그리 이후에 파울. 김현재 선수였는데 조금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김현재도 4반칙에 걸려있습니다. 아이고. 김현재의 역할은 삼성에서 매우 큰데요. 김영준 이렇게 되면 김영준을 마크해야 되는 김현재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김영준 역시나 그것을 노려봤고 슈팅 바스켓 카운트. 석점차로 벌려놓음과 동시에 추가 자유투를 가져가는 김영준입니다. 김현재가 적극적인 수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와, 잘하네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추가 자유투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오는 서울 삼성. 김현재 자 여기서 터치하지만 이재호가 뒤쪽에서 백업이 들어왔습니다. 라인에 타고 먼 거리에서 올려놨습니다. 림을 맞고 외면합니다. 배승준의 리바운드. 아, 들어갔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그렇죠.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삼성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장면이거든요. 네. SK 역시 김영준부터 시작합니다. 김영준 드리블 줬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성공. 13-8. 김현재가 이제 김영준은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점수 5점 차까지 벌려놓습니다. 공격권은 서울 삼성. 김영준 김현재를 앞에 두고 아, 드리블도 좋네요. 지금 보면 SK가 4명이나 둘을 싸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많이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SK는 무조건 공 있는 쪽에 두 명, 세 명이 에어 쌓아버리고 있는 수비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쪽에는 삼성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 사이드에서 김현재에게 주는 과정에서 김영준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 이런 수비가 체력적인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SK 선수들이 아무래도 앞서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조금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덜 지치는 거죠. 네.
김현재 밤되면 많이 쓰러질 겁니다. 그렇죠. 다시 왼쪽 사이드로 돌파줬습니다. 유난조, 유난조 오픈 찬스. 슈팅 좀 길었습니다. 김영준 무리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좀 더 압박을 해줘야겠죠. 네. 지금 이제 네. 남은 시간 45초, 공격 제한 시간은 20초. 50초 남았기 때문에 오전 뒤지고 있기 네. 때문에 승부가 조금 결정됐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삼성이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김영준 역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가 공격 시간은 공격 제한 시간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삼성 선수들이 많이 지쳤네요. 김재현 올려놓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초등 농구에서는 슛만 던져도 공격 제한 시간이 네.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SK의 질식 수비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요 앞쪽으로 잘 봤습니다. 김호연 올려놨습니다. 들어갑니다. 김호연의 득점. 단신의 뭐, 김호연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삼성은 뭐 성부와 상관없이 저득점이 굉장히 힘이 좋을 겁니다. 네. 오. 다시 한번 김현재 이번에 미스플레이. 남은 시간 3초입니다. 헤드볼. 남은 시간 1.2초. 아, 지금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수비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 방금 득점 들었으면 정말 승부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SK가 약간은 방심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0.3초. 점수는 3점 차. 석점이 없는 초등농구입니다. 김재원이 자꾸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점수는 13-10. SK의 질식 수비가 삼성의 득점력을 정확히 목을 죄어버렸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 아, 4강에서 조금 아쉽게 패했네요. 그렇죠. 네. 아, 이 수비의 중요성이 이 초등부 저학년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만 한다고 해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득점을 안 준다 하더라도 이기는 득점이 필요한데 그 이기는 득점을 김영준 선수가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SK가 이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원주동부와 인천전자랜드의 경기인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실내체육관입니다. 그러던데 그보다 적은 점수. 네. 그리고 삼성과 세은, 유난조, 정유진, 이상원, 이동준, 박예찬 선수가 소속되어 있지만 원주영, 이동건, 최혜원, 김예성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 4강전 저학년부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유소년이었군요. 네. 스피드를 찾아서 끝까지 만들었네요. 끝까지 팔을 뻗어서 레이업 성공. 시킵니다. 점수는 13-10. SK의 질식 수비가 삼성의 득점력을 정확히 목을 죄어버렸습니다. 네,